오라냉무는 보통 두 가지 계열로 나눕니다. 바로 눈태와 비눈태로 말이죠. 분명히 둘 다 똑같은 모라냉무지만 우리나라에선 특이하게도 눈태모란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태모란이 비눈태에 비해 애완조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눈태와 비눈태 둘 다 똑같은 모라냉무인데 왜 눈태모란만 그런 평가를 듣는 걸까요? 이상하죠? 눈태모란은 비눈태모란보다 야생성이 강해서 이유식을 해도 좀처럼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다 라는 속설이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속설이라기보다는 누명이라는 단어가 어울릴지도 모르겠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앵무새는 기본적으로 야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생성이란 사실 앵무새가 앵무새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본능이나 행동 양상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앵무새의 매력에 빠지게 된 이유도 이 앵무새의 야생성에 반했기 때문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건 앵무새의 야생성을 앵무새와 교감하는 데 있어 일종의 방해 요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물을 길들이기란 이 야생성을 이해하여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어떤 조치와 어떤 시도를 하냐에 따라서 그 야생성을 사람과의 친화로 승화시키냐를 보는 것이지 야생성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태모란 앵무가 길들이기 힘든 건 비눈태모란과는 다른 성격을 가져 길들이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야생성이 더 강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아이도 엄연한 눈태모란이지만 이렇게 주인 어깨에 꼭 붙어있을 줄도 알고 카페에 데려가도 전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손짓을 보고는 손 위로 올라옵니다. 여느 앵무새가 그렇듯 버릇처럼 어깨로 올라가려 합니다. 누가 봐도 도망가기 딱 좋은 상황, 그러나 아이는 주인의 손길이 더 좋은가 봅니다. 정말 야생성 때문에 애완조가 불가능한 종류라면 과연 이렇게나 여유롭게 그것도 집게 손가락으로 만질 여유가 있긴 할까요? 노트북 위에 올려놓자 잠을 청하기까지 합니다. 주인이 놀아주지 않자 이어폰을 가지고 놉니다. 이어폰에 호기심이 생겼거나 주인이 놀아주지 않아 땡깡을 부리거나 하겠죠. 결국 주인의 손길에 녹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첫째, 앵무새의 야생성은 앵무새 그 자체이며 경계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게 아닌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과 융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동물의 본능은 사람의 예상보다 훨씬 강하기에 당신의 생각보다 더 많은 양의 투자와 다양한 각도의 관찰과 추측,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동물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과 같은지라 주인이 동물의 사랑을 얼만큼 받을 수 있을지는 주인이 얼마나 꾸준히 행동하고 노력하기 나름이다. 마지막 넷째, 앞서 말한 세 가지 내용을 감당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당신은 동물을 키우면 안 되는 사람이다 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비둘기 사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